안녕하세요. 와우피쉬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모니터는 2010년식 30인치 고해상도 모니터가 있어서 간략한 영상을 찍어볼게요. 모니터는 30인치 LCD 모니터고요. 고해상도 2560, 1600 FHD 지원하는 모니터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두대다 불량 모니터입니다. 많이 아쉽네요. 모니터를 보시면 상당히 두꺼워요. 이 모니터는 전부 다 철제입니다, 철제. 어우! 뒤에도 그냥 완전 철제예요. 그리고 발판은 피봇이 가능한 발판인데, 발판 자체도 엄청 무겁습니다. 이렇게 피봇이 되는 발판이에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거. 우와. 그냥 돌덩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 와. 제가 이 모니터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대는 화질은 좋은데, 한 대는 잘 켜지긴 하는데 화질이 상당히 안 좋고요. 무언가가 번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그래픽 카드가 깨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번져 보입니다. 그리고 글씨도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제품 수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호기심에 수리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아마 이 모니터는 손재주가 조금 있으시면 간단하게 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 모니터는 24V에 4핀 아답터, 그리고 듀얼링크 DVI 포트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DVI 싱글 포트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싱글 DVI 케이블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혹시나 이 모니터가 필요하시면 두 대를 무료로 나눔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